안녕하세요, 와르티입니다. 오늘도 전어. 오늘은 뼈꼬시. 요 앞전에는 전어 회를 냈고 오늘은 뼈꼬시를 할 거예요. 전어 회, 요 앞전에 할 때, 전어 회를 할 때는 꼬리를 안 잘랐는데, 뼈꼬시 할 때는 꼬리를 이렇게 한번 잘라줘요.
요거는 전어 밤 그 내나 다들 아시죠? 전어 밤젓 만드는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따로 이제 소금에 절여 넣으면 돼요.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모아가지고 소금에만 소금은 이제 양을 이제 정확하게 소금 양만 제대로 맞추시면은 맛있게 탔거든요. 예전에 좀 많이 담갔는데 요즘엔 안 담가요. 예전에는 저것도 담가서 많이 팔고 그랬는데 예전만큼은 안 나가더라고요. 이제 예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제 저걸 많이 아셔가지고 여름 되면은 좋아하신 분들은 저걸 드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. 잘 안 드시더라고요.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드시긴 한데 아시는 분들만 드시지. 예전 여름 되면은 전어 방주 만큼 뭐 요만한 1kg짜리 그 1kg 500짜리 이런 통이 있거든요. 몇백 개씩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보관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거 이제 전어 밤젓 담가 놓으면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막 나거든요.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되고 살짝 열어놔야 돼요. 그러면서 안에서 삭으면서 이렇게 그 가스가 차고 이러면서 그게 살짝 새나오거든요. 근데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좀 많이 나간다 하면 할 텐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. 자, 1차로 한번 닦아내긴 했거든요. 한번 더 닦을게요. 이렇게 뭔가 없는데 장갑 끼면은 거품 물고 거품 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갑을 벗고 수합시다. 저희가 장갑을 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끼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너무 그거 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하루에 이거 뭐 1-2kg 써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장갑을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. 그거 뭐 그 위생장갑 아니 좀 무슨 위생면장갑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. 제가 지금 그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할 그게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. 지금도 제가 쓰는 면장갑들은 다 일회용이에요. 일회용 한번 쓰고 다 버려요. 예전에는 세탁해서 썼거든요. 예전에 집에 세탁기가 두 대 세 대였어요. 세탁기가 새 걸 사도 1년을 못 버텨요. 하루에 세탁을 3번을 돌려요. 3번을
자, 전어가 요 앞전에 보다는 지금은 기름기가 올라왔어요. 요 앞전보다 약간 좀 더 고소하다고 보시면 돼요. 양도 많죠? 확실히 이제 뼈꼬시를 썼냐 회로 썼냐에 따라서 양 차이도 보기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. 아무래도 뼈가 들어가니까는 뼈채로 전체를 다 썰어주다 보니까 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게 1kg 정도 되는 양이에요. 여기 뭔지 알아요? 전어, 기름, 기름. 저거 한번, 전어 한번 요거 썼는데도 기름이 저렇게 나와야 도마에 묻어요. 자, 요즘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마땅히 찍을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뭔가가 물건이 좀 나오고 하면은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자주 올릴 거니까 좀 당분간 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도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전어 뼈꼬시. 자, 기름 보이시죠? 반짝반짝 거리는 거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